매주 목요일 정치 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정치권 이슈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뭐 정치권 이슈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죠. 이 문제 토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드루킹 사건은 뭐 민주당, 한국당 각각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조사가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서 각 당은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성격 규정부터 한번 해보세요. 박용진 의원. 일단 저는 국민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기본인데요. 이 과정 자체가 오염되고 왜곡되기 시작되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따라서 그런 시도는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민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똑같이 잘못된 행위라고 일단 보고요. 예. 다만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보면 좀 이분이 약간 좀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그것에 의한 어떤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부당한 청탁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예.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왜곡되고 잘못된 일을 더 과대망상으로 더 그르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관련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당 차원의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대망상가가 터무니없는 대가 요구하다 안 되니까 해코지한 사건 이렇게 말했네요. 네, 예,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네. 예. 백승주 의원 어떻게 성격 규정하시나요? 예, 저희 당은 이 사건을 민주당원 대선 여론 공작 헌정 농단 게이트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에서 민주당원직을 제명했지만 지난 1월 31일에 시작된 수사 결과가 결국 부분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이런 성격 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일부 국민들은 저 주변의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댓글을 보기도 하고 또 댓글 잘못하고 수사받는 것도 많고 이런데 뭐 대단하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이 조직적으로 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은 국민에게가 주권 재민의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고 겁탈한 일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실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실체를 지금까지 경찰이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의심만 더 많이 만들고 있고 좀 부실 수사의 어떤 백화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특검을 통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도 좋은 말씀하셨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원에 의한 대선 여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정 농단 게이트다 이렇게 성격 네. 규정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런 게이트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자유한국당한테 한 가지 충고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요. 사건에 대한 저기 그 규정을 너무 길게 막 이것저것 다 넣으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드루킹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아하. 이런 댓글 몇 개를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한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드루킹의 과대망상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특검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요. 경찰이 쌀 엉터리를 했다고 하시면서. 예. 저도 뭐 경찰이 이런 의혹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좀 수사를 촉구를 하는데, 다만, 경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예.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는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 그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분들도 과대망상이라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과대망상이라는 주장을 제가 받아들인다면은 민주당한테 배웠습니다. 민주당도 이때까지 정치하신 보면은 사건 조금 터지면 성격 비정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봐서 지금 75일간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성격 비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드루킹스와 같은 과대망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진실을 조사하는데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서 성격 비정을 검찰이 해주길 기다릴 수 있지만, 예.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이 휴대폰 이 133대를 압수당했잖아요. 그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예.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여론 공작의 실체가 있었고, 또 제명당했죠.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봐서, 야당 입장에서 이 정도 성격 규정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국민을 보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규정하셨다는데요, 박용진 의원? 뭐 조작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었다. 제가 이 팩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작이 있었고 그런 170대 정도의 핸드폰을 동원해서 우리가 조작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됐고 따라서 문재인에게 우리가 이런 대가를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찾아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했고 이렇게 주장해 나가는 거 자체가 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선의 어떤 뭐 조작을 위해서 개입했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내통을 했고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 예.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이른바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운을 걸고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그것이 단순한 과대망상의 몇몇 그 민간인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육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군과 그리고 국정원이 여기 개입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온갖 예. 권력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총칼만 동원하지 않았지 사실상에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지금 이 드루킹의 문제를 예. 동시에 똑같이 놓고 보는 것까지는 좀 심하다. 과대망상의 차원으로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야당은 적절한 선에서 과유불급 생각하시면서 예. 적절한 수준에서 이 문제에 어떤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근절하기 위한 알겠어요. 기본적인 대책마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 이 두 가지 구분한 거에 대한 의견 줘보세요. 박진기 의원님이 주장이 너무 나갔어요. 저희들 주장은 민주당원의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수사를 했다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선 여론 공작이고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하고 있지만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죠. 예. 그리고 저는 정부 기관 종사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용진 의원과 맥을 같이 하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그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원칙에 대해 총을 난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예. 이것도 하나의, 만약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정치 결사체, 정치 정당들이 개입해서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은 당기관이 개입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이건 국가기관 한 것이나, 다름없이 하나의 그 주권재민의 큰 민주주의 원칙에 유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합니다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했고 또 정부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 저 좀 다르게 생각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했다는 지금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원 신분이었고 대선과 경선 과정에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까지는 팩트로 드러나 있으니까 지금 두 분 다 의견이 같은데 결국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밝혀내야 할 핵심은
민주당과 조직적으로 연계 내지 내통 내지 자금 지원 등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로 딱 좁혀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네,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고요. 네, 적어도 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뭐 제가 오늘 파악할 바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 대책 기구 안에도 이른바 SNS 대응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그런 SNS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예.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가짜뉴스의 유통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 후보 측에서의 이 신경은 상당히 곤두서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여론 조작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갔느냐, 안 갔느냐. 것을, 아. 그런 것을 그야말로 당에서 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 것을 촉구합니다. 백성주 의원도 뭐 이 부분은 예. 모든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SNS 대책팀, 뭐 댓글 대응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비슷한 팀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이 범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이렇게 범죄적인 활동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예.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진행해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당사자로 주요 당사자 관련자인 김경수 의원이 밝힌 내용만으로 봐서도 예. 민주당 당선자에게 이렇게 오사카 총리 인사를 요구하고 다른 것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박당한 이런 모습 자체가 뭐 실체적 수사가 꼭 필요한 알겠습니다. 것으로 봅니다. 자, 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핵심은 과연 그냥 SNS 대응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여론 조작으로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느냐 그리고 당과의 조직적 자금적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로 딱 접해보고요. 두 분 의원께 각자 좀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박용진 의원께는요. 네. 지금 김기식 원장 사퇴권까지 포함돼가지고 청와대의 그 인사검증 라인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그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기본적인 것을 하고요. 또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 실패와 논란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기식 원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 떡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떡 하나 줘라 했다가 이제 김기식 내놔라 김기식이 사퇴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했던 조국 내놔라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실장 또 내놔라 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몰고 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 보여서 예. 이게 너무 저 욕심을 과하게 갖고 정쟁만 바라보고 가시는 건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라서요 예.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같이 마련해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 질문드릴 거는 뭐 특검 도입 요구도 좋고 다 좋은데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정치적으로 촉구할 건 하되 일은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우선 뭐 국회 개념 위협하고 그 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러나 왜 만들어졌냐 야당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막을 치고 또 우리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정을 주도할 책임 있는 포괄 책임 있는 여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그러시고 또 많은 뜻 있는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 예. 특검 수용이라든지 여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게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 부응하는 국회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따로따로 질문 드렸고 답변 말씀까지 들었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